독일에서 영국까지 버스를 타고 가려다가 길을 잃어서 엄청나게 울었던 사연이 있어요. 그래도 안전하게 런던에 잘 도착해서 우중충한 날씨이지만 아름다운 런던을 마음껏 즐겼답니다. 빵에 토마토를 잘라서 위에 허브를 뿌린 다음에 올리브 오일도 이렇게 뿌려요. 되게 맛있네. 구웠어요? 버스 환승역에 내리는 걸 깜빡해서 어딘가에 그냥 내려버렸어요.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한참을 울었어요. 어떻게 되돌아가야 하죠? 전에는 도전이었던 히치하이킹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도하게 되었네요. 그러고 그분이 절 데려다 준 곳은 여기를 다시 오게 될 줄이야. 엄마와 함께 왔었는데 지금은 길을 헤매다가 혼자 이곳에 오게 되었네요. 근데 다시 봐도 웅장하고 멋있긴 하네요. 런던의 랜드마크 런던아이.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런던에는 런던아이가 있지요. 관람용 캡슐에 탑승했어요. 한 캡슐에 25명이 탑승할 수 있고 총 32개의 캡슐이 있어요. 135m의 런던아이가 한 바퀴 회전하는 데는 약 30분이 걸려요.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요.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흐른답니다. 높이 올라왔어요. 너무 많아. 비가 주룩주룩 떨어지죠. 많이 오는 건 아닌데. 위에서 걸려. 런던의 템즈강에 위치해 있는 런던아이. 높은 곳으로 천천히 올라와 런던 시내의 모습을 다양한 방향에서 볼 수 있어요. 런던의 우중충한 날씨를 첫날부터 보게 되네요. 모네가 그린 템스강의 브릿지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요. 모네는 템스강의 안개가 낀 이 느낌을 잘 표현했어요.
안개와 석탄 먼지에 의해 둔해지는 이 느낌도 모네는 표류하는 안개는 라일락과 분홍색의 섬세한 색조로 그려내었어요. 하늘에는 옅은 올리브색이 물들어 있고요. 런던의 흐릿한 풍경을 인상 깊게 담아낸 모네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캡슐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에요. 카페들 앞에서는 공연이 무료로 펼쳐지고 있었어요. 런던은 사실 예술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선호가 되는 배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인상파 화가나 고전 화가들은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즐겨 그렸으니까요. 그래도 이 밤 풍경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이렇게 런던의 밤 풍경에 매료되어서 이 밤 풍경을 그렸던 화가가 있어요. 미국 화가인 휘슬러인데요. 런던의 밤거리를 즐겨 그렸다고 해요. 지나가다가 예뻐서 눈길을 꽃이에요. 향수 브랜드인데요. 예쁘게 잘 꾸며놨죠. 여러가지 색상이 이뻐서 찍어봤어요. It's Albert Bridge.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브릿지예요. 아, 밤이라 잘 안 잡힌다. 알려지진 않았지요. 이건 런던 브릿지. 우중충한 회색의 날씨인 런던. 그렇지만 화가들의 눈에는 좀 더 아름다운 색으로, 화려한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. 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? 무채색인 것 같지만 색깔이 없어 보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은 색채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. 밤의 모습은 야경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지만 카메라로